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미주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요즘에 조금 바빠서, 아, 좋은 영상도 만들고 싶고, 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없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 그걸 못한다는 게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에 제가 다른 데 가서 특강을 한 특강 강의 를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의냐면 이것만 알면 이태리어 반은한다라는 이탈리아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노래하실 때 필요하실 그런 이태리어들을 모아서 하는 강의였는데요.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앞으로 조금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나 조르나 왔다! 중국어에도 첨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태리어에도 악센트가 있어요. 악센트가 없이는 잘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이탈리아 할머니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개가 있었어요.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스테파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스테파노 하면 뭐라고 말하죠? 스테파노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테파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한테 안 와요 그 개가. 근데 우리 집 주인 할머니가 스테파노 하면 꼭 와요. 그 이유가 이 악센트 때문에 강아지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를 다 알아들어도 떼만 해도 이 강아지가 알아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알고 이태리 개라 그런지 이탈리아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악센트를 살려서 말씀하시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사투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요즘 사투리가 이 능력이잖아요. 네, 사투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더 이게 친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라보 브라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브라보. 브라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죠?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악센트는 한번 붙여서 제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 한번 해보시죠. 자, 브라보. 브라보. 네, 조금 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내가 오늘 이태리 왔다. 이탈리아 사람이 얘기를 해본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바. 브라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브라보 브라보는 무슨 뜻이냐면 많이 해보셨죠? 공연장 가셔서 브라보 아니면 누가 노래했을 때 브라보 하시잖아요. 브라보는 남자에게, 브라바는 여성분에게 하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벨로벨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태리에 가시면 오늘 특히 남성 선생님도 계시고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태리 가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로. 벨로. 벨라. 벨라. 악센트가 있죠.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그 슬러 표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연습하실 때 좋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벨로. 벨로. 벨라. 벨라. 네. 제가 아까 왜 이태리에서 많이 들으실 거라고 했냐면 우리 여성분들과 남성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지셔서 이탈리아 사람들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걸어가도 차우 벨라 이래요. 에이 벨라 이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그게 문화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뭐야 이러고 했지만 이제 아신 이상 그 소리를 들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예,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벨로. 벨로. 벨라. 벨라. 네, 예쁘다, 멋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끝에 O로 끝나는 것이 있고, R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이태리어는, 여성, 남성, 그리고 복수, 단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그냥 O로 끝나면 남성으로, R로 끝나면 여성에게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O로 끝나면 남성, R로 끝나면 여성. 그러면은 남자에게는 여기 이태리라고 치고 멋있는데 너 되게 멋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벨로 벨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 너무 예쁘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벨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별로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네. 자, 그다음 밑에 buono 한번 해보실까요? buono buona buona 네, 이 단어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탈리아 식당에 가시면 레스토랑에 가시면 많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먹었는데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buono buono 할 수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당장 이제 식당 주인이 디스카운트를 해주실 거예요. 네, 크게 하시면 네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buono buono buona buona 네 들리도록 크게 많이 연습하셔서 가서 꼭 써먹으세요. 이제 코로나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꼭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buono buona는 buono는 맛있다, 좋다, 좋다인데 음식에 썼을 때는 맛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럼 buono도 좋은 이라는 뜻이고 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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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좋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 커피숍 이름 중에 bene가 들어간 게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bene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리안들이 간혹 많이 쓰여요. 그래서 bene 좋은 그 앞에 카페 bene였죠. 그러면은 커피 좋은, 좋은 커피라는 뜻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건 이제 인사말들인데요. 인사말들. 이태리 사람들 굉장히 이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 여행 가시면은 다 느끼셨겠지만, 그냥 처음 본 사람도 잘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과도 잘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양인이지만, 선뜻 인사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호감으로 다가오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Buongiorno. Buongiorno. 그렇죠. 점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해주셔서 Buongiorno. Buongiorno. 그렇죠. 잘하셨어요. Buongiorno에 있어요. Buongiorno. 예, 좋은 아침이란 뜻이에요. Buongiorno. Buon은 좋은이고 Giorno는 일이란 뜻이에요. 날 일이란 뜻이어서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하루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레스토랑 이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밑에 거. 자, buona sera. buona sera. 네, 한번 더. buona sera. buona sera. 네, 저녁 인사예요. good evening. buona sera. 저녁에 사람을 만나면 buona sera.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사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문화가 조금 달랐던 것이 제가 경험해 왔을 때, 이 상대방과 말을 잘 놓는 것이 참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태리에서 제가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태리 사람한테 계속 존칭을 썼어요. 존칭을 많이 썼어요. 그게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 이태리에서는 나한테 말을 놓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나와 거리를 두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태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로 이제 사이가 되셨을 때는 이 인사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차오. 차오. 네. 근데 차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을까라고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아오도 있을 것이고 뭐 끼아오도 있을 것이고 뭐 예, 이럴 거예요. 이런 법칙에서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오. 차오. 잘하셨어요. 자, 밑에 차오는 안녕,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끼리. 그 다음에 밑에 그라치에. 그라치에. 한번 더. 그라치에. 그라치에.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고마워. 고맙습니다. 많이 쓰시겠죠? 유럽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그래서 문도 항상 열어주고 있고, 뭐, 어디 가면은, 배려도 안해주고, 길도 비켜주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라치에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라치에. 그라치에. 좋습니다. 네, 그 밑에 거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읽어보면 아리베데르치 별거 아닙니다. 그쵸?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게 이태리어예요. 아리베데르치 예. 근데 이태리어를 이제 읽으시고 나중에 이태리어 노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베 대까지 괜찮아요. 데르 르 알 발음하실 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자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르 으를 꼭 붙이셔요. 그래서 아리베 데르치 으로 하시면 안 되고 데르치 데르치 으가 없는 그냥 아리면 리을만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리베데르치. 아리베데르치. 잘하셨어요. 나중에 이태리어를 하실 때, 이태리어 곡을 하실 때도 꼭 이렇게 R이나 L이 하나 있는 경우 밑에 으 받침 모음 한국어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를 해주세요.